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특징적인 부분으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슈됐던 종목군들부터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뭐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타났었고,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뭐 가장 큰 부분 딱 하나에 대한 키워드로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였죠. 다우증시와 나스닥이 있었을 때이 다우증시에 대한 반등폭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빠져있던 부분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20주 선에 걸려있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좀더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더 별거 아니야 라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 좀 안도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 단 한편으로는 좀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하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제한적인 반면,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도 언급했던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M&A를 조금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 관련되는 매물 업체들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업체들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모비스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 반등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일 우리가 현대차 얘기를 하면서 M&A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현대그룹 자체가 모두 바뀌고 있는 과정들인데, 왜이 현대모비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느냐라는 부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책에서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될수 있다라는 멘트를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 현대모비스가 과연 어떤 회사였냐라는 거죠.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차량용 부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자, 우리가 이 현대모비스가 다른 여타의 부품주들과 조금 다른 부분, 물론 이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가장 첫 번째로 볼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그전에는 일반적인 부품에서 지금은 이제 전장 부품으로 조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연료전지 얘기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파워 일렉트릭 모듈, 자, 파워트레인 얘기 나오고, 자율주행 센서에 대한 얘기, 전동화, 자율주행 레이더 쪽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부품만 생산을 하다가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뭔가에 대한 모빌리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품들을 생산해내는 업체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차에 대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에서 그룹 내에서도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이 지배구조 상에도 또 드러나는데, 일단 여기에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구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현대차에 대한 지배구조를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21%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정의성 부회장이 현재 이 현대차에 대한 지분 자체가 상당히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성 부회장이 0.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좀더 현명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배구조상에서 핵심적인 키는 이 현대모비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현대모비스가 지금 주가 자체가 앞에서에 대한 갭, 앞에서 이루어졌던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뀌어나가는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자, 28만원대 밑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루어졌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는 일시적인 투매 물량이라 좀 보고, 이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만원대 밑으로 이런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 현대위아인데요. 자, 현대위아도 보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반등세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매출 비중입니다. 이 현대위아가 기계업종에 대한 일도 하고 있고 차량 부품에 대한 일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보면요,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91%가 바로 차량 부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에서 나오는 것이 9%예요. 2020년도에는 사실 이 기계업종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만큼 이 기계업종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차량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더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글로벌적인 확대, 그리고 지금 수소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뭔가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성장주로에 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 현대위아도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나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V자 반등이 올라왔어요. 자, 이런 V자 반등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가 바뀌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이 정혜선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지분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자체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고요.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룹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대형주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 M&A에 대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현대위아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권역부터 돌아서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오늘에 대한 이슈는 보슨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현대위아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외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슈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현대위아에 대한 부분, 이 V자 반등은 의미를 둬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일단은 13만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꾸준하게 좀 붙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 기계업종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에 대해서 한 가지 축을 또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괜찮을 것 같다. 자, 괜찮다.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역부터 이제 전기차로에 대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피하고 있는, 변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모처럼 만에 또 8%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보는 방법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다시한번 주가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고, 자 하단에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스코 그룹을 좀더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ICT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 까지도 변화는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또는 포스코 ICT는 그만큼 조금 소외되어 있던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를 바꿈으로써 지금 상승하는 단계니까 앞에 있던 종고점은 좀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고 봐야 되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25,400원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하단에 이제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 유통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라면 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양봉 형태에 대한 이 봉이 하단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전고점이었던 25,800원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자리 25,400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저희가 일전에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로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저희가 1월달 영상인데 그 영상 다시 한번 참고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눈여겨볼 종목이 우리가 네이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일부 하락이 조금 나타났어요. 조금 쉬어가는 전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주가가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올라가듯 하다가도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한번 좀 쉬어가는 조금 눌림목권력으로 좀 접근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자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고점이 이제 형성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곧장 돌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 중에 아홉은 대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돌려서 넘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었던 자리에 지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 40만원대에 대한 돌파가 한 번만에 나타나지 않고 일부 눌림이 나오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여기에 대한 하락을 의미를 크게 두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박스권 상단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은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죠. 하단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물량들이 존재를 하고 거래량이 자 왼쪽에 있는 구간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40만원대를 좀 돌파를 할 건데 현재는 눌림목에 대한 차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시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이 최근에 이 시젠이 조금 힘들었죠. 우리가 유전자 분석 관련해서 진단 키트들이 주가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추천했던 가격이 24,000원이었는데요. 그 가격대부터 지금 약 800% 상승 이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들었다가 되돌림 파동이죠,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유전자 분석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또
우리가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급격한 반토막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백신도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진단에 대한 부분 자체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전자 증폭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항체 검사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유전자 증폭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처음에 크지 않다, 크지 항체를 생성을 항체 검사라는 것은 내 몸에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어 있다 없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은 초기 진단이 가능한 거고 항체 검사 방식은 초기에는 밝혀지지 않죠. 왜냐하면 항체가 생성될 때까지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 증폭 방식 같은 경우 유전자에 들어왔던 부분 자체를 유전자 증폭시켜 가지고 그래서 작은 미세한 부분이라도 코로나에 대한 감염이 노출되었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런 유전자 증폭 방식을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한 정확도는 높지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간이 진단 키트식으로 나가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런 백신 접종률이 확대가 되면서 내 몸의 항체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는 것들은 이제 항체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증폭에 대한 방식을 썼던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다 유전자 증폭에 대한 방식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은 하락폭을 좀 보여왔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항체 검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조금 내세우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저는 줄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즌에 대한 하락폭도 제한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10만원, 20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자, 적어도 이게 9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지금 기간 물량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거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 절대로 기간이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저는 이번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반등을 기다려보세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10만원까지는 간다 믿고 가보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볼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5천억 투자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괜찮았는데 또 최근 들어서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를 같이 한번 보더라도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는 양상입니다. 다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넷플릭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K-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대표이사가 PD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튜디오는 마찬가지였고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대신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왜 행보를 붙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터졌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뭔가의 렌트카라든지 뭔가 활동적인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TV 시청에 대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현재는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가적인 부분 자체도 조금은 낮게 평가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후반기부터 들어올 수 있는 뭐 디즈니 TV라든지 여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플랫폼 TV들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후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 그럼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92,000원 밴드는 지켜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매직 가격이 얼마 정도의 물량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이것도 이제 공략을 했던 기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공략했을 때 가격이 이제 8만원입니다. 8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형성하면서 11만원까지 올랐는데,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두 배, 그러니까 타켓 플라이스를 두 배 정도를 잡는데요. 그럼 16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16만원까지 못 가고 지금 빠졌단 말이죠. 추세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건데, 대신에 지금은 잠시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던 이 봉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익 실현에 대한 거를 봉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물량 자체를 좀 소화를 하는 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제한될 수 있는 자, 요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9만원대 그리고 그게 11만원대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9만원대를 조금 붙여내면 밑에서 매수를 좀 해보고 11만원대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더 보자. 상승을 하기까지는 후반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기대감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후반기는 돼줘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차바이오텍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차바이오텍은 저희 추천주였습니다. K의료에 대한 시초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500원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 이제 꾸준하게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상승을 하면서 넘어왔는데, 자,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그 K의료에 대한 시초다, 현지 병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현지 병원을 가지고 있고, 요 종목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이 일단은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런 안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바뀌어 나갔죠. 여기에 이 갑작스럽게 또다시 거래량 붙이는 급등이 나오는데요. 요 자리에 이제 관리 종목 탈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올라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여기에 이제 변곡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한 2만원 선이 됩니다. 그 자리 요번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 상단까지 지금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럼 물량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것도 넘어가는 것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앞서 봤던 네이버 같은 움직임들 나올 수 있죠.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단에 한 24,500원 요 정도가 지금 눌림목 권역으로 해당할 수 있는 자리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익절가를 잡은다면 익절가를 요 정도까지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익절가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익실을 하고 재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런 흐름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돌려낼 거예요. 추세적 상승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에 35,000원 이상까지 올려냅니다. 제가 볼 때는 4만원까지는 가거든요. 4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재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고, 첨생법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차바이오텍을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큰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 덱스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가 오늘 또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죠. 자, 이 덱스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덱스터 별명이 12,000원입니다 제가 하도 이제 12,000원 간다고 해서 별명이 이제 12,000원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덱스터는 12,000원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매집 가격대 우리가 6,500원에 공략했던 기업인데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오르고 다시 한번 6,500원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자리죠. 우리가 이 동종업종 안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 있는데, 실적은 두 군데가 이제 비슷합니다. 오히려 덱스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바를 좀 받았죠.
프리미엄을 좀 받았다 봐야 됩니다. 그 시가총액 5,300억이고 같은 VFX 효과를 보이는 텍스터 2,100억이에요. 실적에 대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난다?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KGATS를 4,200원에 공략을 할 때, 자, 요거를 여기 이 4,200원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공략할 때 얘네들 시가총이 얼마냐? 1,500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료행 폐기물 관련해서 KGATS가 재평가 나올 것이다. 시가총액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지금 7,500까지 올랐는데, 요건 조금 과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동종업종인 코엔텍이 시가총이 4,890억이거든요. 자, 그리고 YN텍이 시가총이 얼마냐면 여기 2,900억이에요. 요것도 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선ENT가 얼마냐면 6,10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KGATS가 터무니없이 쌌다는 거죠. 1,500억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 그래 두 배는 간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덱스터가 시가총액이 2,1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5,300억인데 여기 자이언트 스텝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4,000억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5,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억 빼고 그래 할인가를 어느 정도 매긴다고 봤을 때도 디스카운트가 되더라도 4,000억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종업종에서 너무 저렴하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VR이나 AR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된 상승 자체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앞서서 얘네들이 8,000원까지 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튑니다. 근데 거래량 없이 이번에도 요번 올라와서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미 매집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겠죠. 요번에 전 고점이었던 자리 11,500원에 12,000원 자리까지는 만들어 줄 것이다. 그때 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요. 일단 여기 자리까지는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프트센도 보았죠. 자, 소프트센 기업은 지금 2,3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1,700원대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넘어왔어요. 자, 일단 소프트센도 K-의료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기업, 별표 3개를 줬던 기업인데 좋은 성과를 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처가 어디에 잡히냐면 매출의 50%가 바로 빅데이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의료 빅데이터예요. 그럼 이런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지금 이 소프트센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얘들도 일단은 2,700원 밴드까지는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 보자. 자,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의견대로 이런 기업들은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은 성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KPF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에 쓰는 화스너 화스너라는 게 쉽게 이제 볼트와 너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엄청난 기술적인 부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에너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안권 풍력 개발 얘기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또 KPF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주목을 조금 받고 있는 양상인데,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자리 상단에 있는 6,000원 자리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이 자리까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월봉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125일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 125일선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들어와 있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자리,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풍력이 상당한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 여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소형 원전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6천원 밴드까지는 적어도 올라간다. 시간적인 부분은 문제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는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PF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뭐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한번 다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셨던 그런 종목군들을 또 엄선해서 웬만하면 해드릴 수 있도록,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황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고 리뷰 이벤트도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딱 100건만 해야 되는데 이미 100건을 넘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댓글은 100건이 안 달렸더라고요. 커피는 100건을 넘게 쌓는 것 같은데 커피를 받고도 아직까지도 댓글 리뷰를 안 남기신 분들이 계신다면 리뷰를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리뷰 이벤트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쿠폰을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고 리뷰 인증샷을 남기시면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스타벅스 쿠폰을 이 번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원한 커피 저희가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책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 공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